않고요. 프라미스는 늦지 않겠습니다. 뭐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약속에 쓰입니다. 아, 그렇다면요, 선생님, engagement 이것은요? 자, 여러분 궁금하죠? appointment는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I have to make an appointment. 자, appointment는요, 의사와의 진료 예약이 굉장히 딱 맞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지는 업무상 만나는 사람과 약속을 쓸 때 appointment를 씁니다. I have to make an appointment. 나는 약속을 잡아야겠어. 자, 이럴 때 약속은 뭐 진료 예약이라든지 업무상 만나는 사람과의 약속. 아셨죠? 자, 그렇다면 engagement는요? 자, engagement 하면 딱 약혼이 떠오르거나, 그쵸? 아니면 여러분, 선약이라고 말 쓸 때도 engagement를 쓰는데요. 자, 그래서 I have a prior engagement라고 하면 나 선약이 있어.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각각 상황에 맞게 약속이란 단어 쓰셔야겠죠? 선생님, 그러면요, 친구와의 약속을 뜻할 때, 자, 이렇게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 보세요. I have to meet my friend at 9. 또는 I have to see my friend at 9. 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쓰기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약속이라는 말도요, 때와 장소에 맞게 써라. 자,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도 가져봤으니까요. 나머지, 자, 오늘의 미션 하러 갈게요. Today's mission. 자, 여러분 교재 9페이지를 보시면요. Today's mission 해서요. 두 가지 글이 보일 겁니다. 자, 완성된 글인데요. 자, 이 완성된 글이 있기까지 사실은 알맞은 위치로 탁탁탁 배열해 준 건데요. 제가요. 중간중간 단어를 마구잡이로 좀 섞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지 마시고요. 화면을 보면서 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배열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 보겠습니다. Hi, Susan. 안녕, 수잔. 나는 말이야, 어젯밤에 한국에 도착했어. 라는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는 도착했어. 주어 동사 알맞게 배열해 주시고요. 선생님, 그러면요, in Korea. 장소를 나타낸 말, 그리고 last night, 시간을 나타낸 말 있는데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장방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소, 방법, 시간. 자, 그래서 장소 먼저 쓰시고요. In Korea. 자, 그리고 시간, last night. 이렇게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I arrived in Korea last night. Okay. It's so different from the USA. 야, 미국이랑은 정말 다르다. 라고 하면서 서울은 너무너무 흥미로워.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서울은 뭐뭐하다. 자, 주어, 동사 먼저 쓰고요. Seoul is. 그리고 이 서울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말 보어가 뒤에 나오면 되는데요. Exciting. 근데 너무 흥미로워.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exciting 앞에다가 so 써주시면 되죠. 여러분 부사의 위치 아시죠? Seoul is so exciting.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도처에 식당들이 있어 라는 말을 이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무엇이 있다 라고 할 때 제가 there is, there are 구문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there are 보이고요. 자, 그리고 restaurants 복수명사 보이죠? 네, 이렇게 일단 알맞게 위치시키고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말 everywhere. 자, 이렇게 여러분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So far, 지금까지 나는 한국 음식, 두 가지 한국 음식을 맛봤어. 자, 여러분, 나는 맛보았어. 자, 주어하고 동사 먼저 쓰고, 자, 무엇무엇을, 자, 대상을 나타내는 말 이어서 목적어 쓰시면 되죠? I tried two Korean foods. 무엇이냐면 바로 김치하고 김밥이야. 근데, do you know 김밥? 너 김밥을 아니? 우리 미국에서도 그걸 먹어. 자, we have it in the US too.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써볼게요. 우리는 그것을 캘리포니아 놀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우리는 부른다. 일단 주어 동사 위치해야겠죠. 자, 그리고 그것을 목적어 위치하죠. 그게 뭐야? 캘리포니아 놀이야. 목적어에 대한 설명. 목적어 다음에 이어지면 되죠. 바로 목적 부호는 맨 뒤로 We call it California law.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이어갈게요. 나는 정말 정말 한국 음식을 즐긴다.
정말로 즐겨. 자, 일단 주어 동사 I enjoy 인데요. 자, 그리고 한국 음식을 자 목적어 맨 뒤에 쓰는 거 맞죠? I enjoy Korean food. 그렇다면 여러분 really의 위치는 어딜까요? 자, 이런 문장인 경우 동사 앞이었죠? 그러니까 I really enjoy Korean food. Let's come together next time. Bye. 자, 우리 다음에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 글을 완성해 보셨는데요. 어때요? 순서를 아니까 어떤 식으로 써줄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요. 자, 오늘 숙제에 나갑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글은요. 제가 지금 질문 보여드리는 거 맞춰서 숙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형식 문장이 없나요? 제가 사실 문법 문제와 그리고 작문 문제를 합쳐본 그런 숙제인데요. 자, 빠져있는 문장의 형식 제가 1, 2, 3, 4, 5 알려드렸잖아요. 자, 이 형식을 이용해서 작문하시오. 자, 빠져있는 형식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나갈게요. I like Jane because she always praises me. You're so beautiful. You are in good shape. You have beautiful eyes. You look nice in your new dress. It really looks good on you, etc. She always makes me happy. She praises her other friends too. She is popular among her friends. 여기까지죠? 자, 제가요 문장의 형식 사실 문법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문법 공부도 되고 쓰기 공부도 동시에 될 겁니다. 자, 빠져있는 형식을 찾아서 자, 장문을 해서요 어디다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쓸지 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강의는 여러분의 글을 다 올릴 생각입니다. 숙제 반드시 열심해주세요. 자, 오늘의 숙제 Q&A 올려주시고요. 자, 수강 후기 자, 마이스토리로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강의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다음 시간 3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